오늘 관망세가 짙습니다. 5명의 전문가 가운데 4명이 보합권장 예상하고 있고요. 1명이 상승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실리콘2에 주목하고 있고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재룡전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보합권장에 롯데칠성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KNJ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SK증권 이천지점의 서영원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한화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다올투자증권의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의 김진규 선임 매니저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호석 차장님,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대외 이슈에 흔들린 한국 시장이라고 좀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관련 신중론이라든지 뭐 이런 그다음에 뭐 실물 경제 지표, 뭐 유가 상승 뭐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좀 받았다. 시장이 이제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은 이제 2700포인트를 지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지력을 이제 확인하는 구간에 진입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테슬라 1분기 인도량이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되면서 전체적인 2차 전지 투심 약화가 됐습니다. 뭐 엔캠이라든지 레이크 머티리얼 같은 좀 튀는 종목들도 있긴 했지만요. 전반적으로는 투심이 약화되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뭐 이스라엘이나 이란의 이제 긴장 고조가 되면서 해운주들이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시장이 결국 이슈로 인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요. 이것보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볼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실적인데요. 결국 4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이슈에 이제 움직여보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실적에 기반한 종목 선정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는 테스크발 쇼크로 2차 전지의 투심이 악화돼서 2차 전지 부분들이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장이 연출이 됐고요. 다음은 김진규 매니저님,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안 그래도 지금까지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되면서 3월까지 좀 상승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아무래도 4월에는 유가가 잡히지 않고 또 인플레이션 지표는 지금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굉장히 또 좋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당장의 금리 인하는 좀 안 할 것이다 라는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인다기보다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에 의해서 그리고 실적을 증명하는 기업들은 다시 한번 밸류업을 할 것이고 만약에 실적이 받쳐지지 않는 기업들은 주가 조정을 피할 수 없는 기간에 돌입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저는 특히 지금 AI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섹터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제나 그 전에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저점을 깨지 않고 그리고 그 하단에 깨지 않고 지금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개선이 23년 3분기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4년 1분기, 2분기에는 실적 개선이 될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실적을 보여주면서 기대감을 높여가면서 또 밸류에이션 업그레이드 한다면 지금의 흐름을 나쁘지 않게 이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4월에는 좀 현금 보유를 하시고 위아래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관망세를 가지면서 시장에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지수가 올라왔다고 본다면 이제는 기대감보다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위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차장님.
네, 실리콘투입니다. 네, 실리콘투는 이제 K뷰티, 한국 화장품 관련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안에 보면 약 500여 개 브랜드, 그리고 200개 국가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높은 실적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되어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또 특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중국 노출도가 적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 미국 중심의 이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존재를 한다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K뷰티와 관련된 이제 수요가 많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제 뭐 포트폴리오 분배도 잘 돼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성장성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 국가가 있는데요.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베트남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 실리콘투의 전략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런 국가들에서도 한국의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면서 그에 따른 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그 실리콘투가 투자를 했던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뭐 토보코를 만든 픽톤이라든지, 그다음 청강유를 만든 청강 그 한방 피부 과학이라든지 이런 이제 투자했던 브랜드사들이 가치가 상승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도 그 실적이 나중에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실리콘투에 주목해 볼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리콘투 아까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입니다. 지금 실적도 좋게 나고 있고 지분 투자를 한 브랜드사의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포인트를 짚어 주셨고요. 관련해서 가격 전략도 좀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지금 시점에서 오늘 뭐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버슈팅이 나올 때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는 것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장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요. 짧게는 목표가 14,000원 놓고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18,000원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진규 매니저님. 네, 저는 재룡전기 보고 있고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기업으로 많이 알려진 기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설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서 변압기에 대한 내수 경기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내 이제 전력망 노후화 등에 인해서 이제 신규 전력 수요가 현재 이제 증가하면서 지금 수출 호조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에 재룡전기가 초반에는 좋지 않았지만 후반에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업이익이나 실적이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3년 매출을 보시게 된다면 매출은 이제 1,839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가지고 338% 증가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52%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이 중요한데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352%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도 증가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관심사일 텐데 지금 현재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수요보다는 공급 상황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룡전기는 지금 수주가 옛날에는 무분별하게 다 받았다면 지금은 선별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단가가 안 나오는 것들은 지금 수주를 선별해서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진 확보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장 가동률 같은 경우에도 130%로 지금 풀 가동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공장을 늘리냐 마냐의 지금 상태에 놓여 있고 현재 실적에 있어서는 현재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이제 배전 전압기 같은 경우에 지금 100%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 AI 관련해서도 전압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여기서 재룡전기가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다들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급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더 밸류에이션 업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관심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룡전기 변압기 확장에 수혜가 예상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좀 올랐습니다만 앞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덧붙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